아닌 예술계도 무기기문양 벽화 철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주는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쌀쌀한 날씨는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현대차가 2세대 수소 전지차를 일반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380마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병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 부근에서 사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관광객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